혹시 이번 주에 좀 요거 집중해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의 괴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 더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은 지난주에 제가 좀 상향 조정폭이 둔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적 시즌이 지난주에 많았잖아요. 실적 네. 발표가 지난주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차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아, 네. 신흥국은 여전히 하향 조정폭이 조금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네.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이게 추세적으로 사실 좀 계속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참 쉽지 않네요. 그 사실 지난주에 저희 신흥국이 별로 좋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걸 끌었던 게 한국이었습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번 주는 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번 주도 역시나 한국의 이 모멘텀이 조금 둔화된 네. 아마 주식시장 그런 이게 주가 흐름에서도 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거죠. 자세히 수치로 좀 볼까요? 네. 일단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전 세계 이제 기업들의 이제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은 뭐 0.4% 정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네. 그 중에서 0.6%가 선진국이었고요. 마이너스 0.4%가 신흥국이었습니다. 그만큼 네. 글로벌 시장의 이제 이익 모멘텀을 선진국 위주로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에 국가별로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왼쪽에 선진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에는 한 달간 EPS 변화율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네. 네. 반면에 오른쪽에 이제 중국과 한국의 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 대비해서 1% 이상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사실 중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제조 위주의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점에서 사실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진국 이익 동향치가 사실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다시 어떤 업종에서 이런 이익 조정치를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정유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달 내내 가장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이 에너지 업종이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사실 다시 올라가면서 금융 업종의 이익 네. 전망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헬스케어나 산업재 그러니까 좀 스타일별로 골고루 이익 전망치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경기 소비재, IT 업종의 이익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신흥국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에너지 산업재 금융 금리 상승이나 뭐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의 이익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한국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의 이익 변화와 뭐 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네. 되고 있나요? 우선 뭐 제가 항상 이제 보여드린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업종들이 이제 이익도 괜찮고 주가도 네. 괜찮은 업종입니다. 사실 은행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나 그러니까. 있네요. 점점 이제 왼쪽 하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의 그림을 저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이 업종들이 우측 상단에 분포해 있었다가 점점 왼쪽 하단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닝도 꺾이고 있고 주가도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철강 업종이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우측 하단에 있는. 지금 몇 주째 어닝이 계속 좋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네. 주가 퍼포먼스는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바라보는 철강 업종의 이익이 매주 상향 조정이 되더라도 올해 사실 철강 섹터의 이익 그로스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2022년도에 가서는 이 그로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미 예상치도 마이너스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키크아웃. 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사실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네. 좀 보이고 있죠. 시장에서 이 피크아웃만큼 무서운 이슈가 없더라고요. 네. 네. 철강 비철에 대해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네.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사실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네. 뭐 7월 한 중순부터는 이익 모멘텀이 꺾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0.4% 소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코멘트를 드려야 할게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3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요. 당연히 3분기 실적이 바뀌어야 할 거고 예. 4분기 실적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2022년도의 순이익 전망치가 사실 소폭 개선이 된 거지 내년도에 갑자기 이익이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은
2022년도 순이익 증가율이 지난주에는 한 11.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 주에는 이 10%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올해 추정치가 사실 더 많이 상향 조정이 된 거지 내년도 추정치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는 그런 선행성을 갖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뒤에 결과가 좋아봐야 이제 앞에 결과가 좋아봐야 뒤에 결과가 더 좋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소폭 이제 상향 조정이 됐지만 그것보다 이제 올해의 변화율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네, 네. 게 아마 개별 애널리스트들도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 아직은 좀 자신이 없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업종별로 그래서 조금 네.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막대 그래프 한번 봐주시면은 네. 사실 이 부분도 이익이 좋다라는 거지 사실 주가랑 연결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철강이나 비철 업종 그리고 운송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당장의 이익은 굉장히 지금 상향 조정이 네. 몇 주째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에 이익 그로스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업종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0.4% 정도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 상향 조정을 이끈 업종들이 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아니라 사실 올해 이익이 좋았었던 업종들의 네. 이익이 네. 거의 끝에 가서 더 올라가고 있는 좀 형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모멘텀의 퀄리티가 조금 점차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나마 이 중에서 어디에 도대체 주목을 해야 되는지가 네.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익 모멘텀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나 좀 업종별 네. 차별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좀 업종 중 하나가 요 헬스케어 업종이거든요. 헬스케어. 네. 네. 그 중에서도 다른 기업보다는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셀트리온이 조금 연금 지분 이슈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네. 했었는데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일단 자유롭고, 3분기 실적이 이제 뭐 3공장의 가동률이 많이 올라갔더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4공장이나 뭐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계속 올라가면서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되고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좋았었던 게 아니라요. 이번 예.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포인트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추세적으로 4분기에도 혹은 내년에도 네. 개선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 아래쪽에서는 네. 여전히 시장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네. 좀 하향 조정을 많이 이끌고 있어요. 예. 뭐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좀 바뀌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 관점에서는 좀 추정치가 계속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종목 상관없이 고르게 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의 변화가 없었지만 하이닉스나 뭐 DB하이텍, 네페스 같은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깎여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가장 최근에 핫한 종목 네. 섹터 업종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미디어 쪽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네, 이번 주에도 제가 미디어 업종을 좀 준비를 네. 했어요. 네. 이게 3분기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아마 지난주에 전략자료 발표하면서 좀 네.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냐면은 일단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첫 번째는 이익 모멘텀의 네. 둔화일 네. 거고 그 이유가 물가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 이슈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핫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미디어나 게임 이런 업종들은 뭐 사실 바텀업 관점에서는 뭐 NFT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만 네. 탑다운 관점에서도 전혀 마진 걱정이 없는 섹터라고 봐주시면 돼요. 별 관계 없는. 그렇죠. 근데 네.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사실 구매력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디어 업종은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제가 뭐 SBS 하나 지금 예시를 들었었는데 이번 네. 주에는 SM의 추정치가 3분기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당장 3분기가 아니라 사실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갔을 때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좀 중요하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물가 상승과 마진 압박에서 자유로운 네. 섹터.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잠깐이나마 애플을 시가총액을 그렇죠?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미디어 콘텐츠 쪽에 물론 뭐 ETF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아마 반영된 흐름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의 흐름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미디어 쪽은 뭐 업종 전반으로 봤을 때도 좀 돌아서는 흐름이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수주 전부터 드렸던 바 있어요. 일단 현재도 뭐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닝스 리비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